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출연자는 참가 번호 11번 천영선님입니다. 낭송할 시는 44조 범주경 시인의 세지의 별빛 되겠습니다. 세제의 달빛 엄제국 세제에 오면 달의 뒷면을 걸을 수 있다. 달 속을 흐르는 계곡 물소리에 서로의 눈빛으로 젖었다가 물속에서 갓 건져낸 달을 단풍잎으로 닦아 가슴에 품을 수 있다. 주월간 옛길 걷는 바람에게 수백 년 전 그 너머 이야기를 들으며 겪으며 조곡간이 펼치는 하늘 푸른 담장 위에서 외병을 온몸으로 막아서던 조선 병사의 마지막 눈길을 만날 수 있다. 그 옛날 아버지의 아버지, 어머니의 어머니 등짝과 가슴이 파여지고 헤쳐지던 여기 세제는 달빛이 알쓰는 마을. 모여든 발자국에 땅 위의 것들이 있고 폴삭이는 흙먼지 붉은 눈빛이 조령관 가슴 속에 풍비는 노래이려니 낮은 몸 발끝으로 순환기를 펼치는 우리는 다 같이 길 위의 사람들. 누구라도 뱀은 활짝 열어놓은 달 속의 첫 동네 문경 세지에 오면 잘 익은 사과를 뚝뚝 따듯 한 광주리 달빛을 담아갈 수 있다. 네, 다음 출연자는 참가번호 12번 이경선님입니다. 낭송할 시는 52조 이칠신의 이화행쯤에서입니다. 이화령쯤에서 이기철 황혼의 집들은 조금씩 신의 모습을 닮아있다. 산 아래 산이 눕고 길 아래 길이 누워 살아있는 것들은 나무도 짐승도 조금씩 신의 모습을 닮아있다. 문경 세제는 밤에도 키가 크고 서로 부대끼면서도 아파하지 않는 상술들만 푸름을 놓쳐버린 잎들을 벌려 남쪽 마을을 향해 펄럭인다. 이웃출 시조비 제막식에 내졸중으로 오지 못한 신동집의 시 한 구절은 우리의 시월을 쓸쓸하게 했다. 그날 모인 사람들은 아무도 수안보 길을 묻지 않고 병든 시인의 안부를 물었다. 누가 나에게 신의 모습을 그리라 한다면 나는 산짐승들의 유순한 눈에 비친 저녁노을 그리겠다. 저녁의 빛깔이 하늘을 데우는 온기로 떠돌 때 숲은 햇빛을 제 몸속으로 흡수하고 새들을 몸 밖으로 뱉어낸다. 사람보다 나무들이 먼저 겨울을 예감하기 때문이다. 이름 모르는 마을의 집들이 짐승처럼 엎드려 있는 이 화령쯤에서 아무도 제 슬픔의 빛깔을 채색하지 못할 때 주황색의 깃발을 들어 나는
지상의 추위 타는 것들을 데워주고 싶다. 네, 다음 출연자는 참가번호 13번 정연숙님입니다. 양송할 시는 52조 이기칠 시인의 예랑층에서입니다. 이화령점에서 이기철. 황혼의 짓들은 조금씩 신의 모습을 닮았다. 산 아래 산이 눕고 길 아래 길이 누워 살아있는 것들은 나무도 짐승도 조금씩 신의 모습을 닮았다. 문경 세제는 밤에도 키가 크고 서로 부대끼면서도 아파하지 않는 상수리들만 푸름을 놓쳐버린 잎들을 벌려 남쪽 마을을 향해 펄럭인다. 이웃출 시조비 제막식에 내졸중으로 오지 못한 신동집에 시 한 구절은 우리의 시월을 쓸쓸하게 했다. 그날 모인 사람들은 아무도 수완복귀를 믿지 않고 병든 시인의 안부를 물었다. 누가 나에게 신의 모습을 그리라 한다면 나는 산짐승들의 유순한 눈에 비친 저녁노을 그리겠다. 저녁의 빛깔이 하늘을 데우는 온기로 떠돌 때 숲은 햇빛을 제 몸속으로 흡수하고 새들을 몸 밖으로 뱉어낸다. 사람보다 나무들이 먼저 겨울을 예감하기 때문이다. 이름 모르는 마을의 집들이 짐승처럼 엎드려 있는 유화령점에서 아무도 제 슬픔의 빛깔을 채색하지 못할 때 주황색의 깃발을 들어 나는 지상에 추위 타는 것들을 데워주고 싶다. 네, 다음 출연자는 참가번호 14번 정언미입니다. 양송할 시는 50조 이가림 시인의 물박달나무의 노래입니다. 물박달나무의 노래 이가림. 세제 골짜기 물박달나무는 딱 한 곡쯤 우리네 어메예 어메예 어메 그 어메가 부르던 아리랑밖에 부를 줄 모른다. 그것도 아르르르 아르르르 아라리요. 나직이 흐르며 이어지는 끝자락만 되풀이 되풀이 흥얼거린다. 원래 도끼날도 튕겨져 나가게 하는 꽝꽝한 성미인데 새 몸뚱이가 방망이로 만들어져 하마는 세월 달빛에 젖어 다듬이질이나 하며 살아온 신세가 너무도 기막힌 탓일까.
세제 불자기 물박달 나무는 딱 한 곡조. 우리네 할매의 할매의 할매. 그 할매가 부르던 아리랑밖에 부를 줄 모른다. 그것도 아르르르 아르르르 아라리요. 천만 번 다듬이시래도 끊어지지 않는 가라. 되풀이 되풀이 흥얼거린다. 네, 다음 출연자는 참가번호 15번 정종열님입니다. 양소발 시인은 50조, 이가림 시인의, 이성부 시인의 무슨 사연들을 쏟아보고 세제를 만들었네요. 무슨 사연들 쏟아부어 세제를 만들었네. 내가 걷는 백두대간 135 이성구. 곱게 분바른 얼굴 같은 길이다. 험한 벼랑 내려오느라 땀 흘린 만큼 이번에는 편안함이 나를 반기는구나. 주흘과 부봉이 힘줄을 세워 굽어보고 주름 가파른 치마바위도 눈이 부시다. 저 많은 절박한 생들은 어디로 갔는지, 저 한숨들 잠재워 사는 제 가슴을 썰어내렸는지, 새 세상을 찾아 힘들여 넘었다는 길이 오늘은 너무 잘 닦여서 겨울도 햇볕 아래 노닥거리며 간다. 활빈당 무리들이 숲에 숨어 눈을 밝히고 허균의 어린아들 이 고개를 넘어 도망길을 재촉했다. 임진년 관군들도 백성들도 어이들도 돌배와 연희도 이강년도 이 고개 넘나들며 흙의 피를 보태었다. 역사는 비록 지금 관광명소로 남았지만 좌우 숲에서는 느슨하면서도 팽팽한 긴장 내 온몸을 감전처럼 흐른다. 네, 다음 출연자는 참가번호 16번 이영자님입니다. 낭송할 시는 53조 이경림 시인의 세제 되겠습니다. 세제 이경림. 칠흑의 세제를 넘어보고야 알았다. 한제가 얼마나 많은 골짜기를 품고 있는지, 골짜기들은 또 얼마나 깊은 어둠을 품고 있는지, 새들도 넘지 못한다는 죄를 칭칭 감으며 낡은 승용차가 이태롭게 내려갈 때 골고루의 어둠이 노랗게 언달을 밀어올리고
한치 앞의 벼랑이 시간을 잡고 허파히 돌릴 때 우리는 생사의 경계에 선 아버지를 보았다. 온 산에 슬픔이 달빛처럼 번지고 있었다. 누구였는지 문득 녹없는 사람처럼 제 아래 어른거리는 어린 날을 끄집어냈다. 바람나 제 넘어간 옥자 얘기, 구랑리에서 떼죽음 당한 어느 일가의 얘기, 6.25 때 목숨 걸고 죄를 넘겨준 화복의 얘기며 난리통에 관문 속 어느 골짜기에 묻히신 중조부 얘기를 두서없이 중얼댔지만 두려움보다 재는 높고 슬픔보다 길이 더 휘어 끝내 우리는 말을 잃었다. 그러나 누군들 몰랐으리 그 모두 한재가 토해낸 한숨이라는 걸. 그 숨으로 깊어진 골짜기라는 걸. 그것이 밀어올린 보물이라는 걸. 네, 다음 출연자는 참가번호 17번 김도영님입니다. 양송할 시는 58쪽 이용규 시인의 달기설 깨물나입니다. 달빛을 깨물다. 이원규. 살다 보면 작은 작은 달빛을 깨물고 싶은 날들이 있다. 밤마다 어머니는 이빨 빠진 합죽이었다. 양산골 도산세 넘어 지금은 문경 석탄 박물관과 연계소문 촬영지가 된 은성 광업소, 60공룡의 시체 같은 회석 더미에서 버린 탄을 훔치던 수절 30년의 어머니, 마대자루 한가득 괴탄을 짊어지고 날마다 도둑년처럼 심리 도탄죄를 넘으며 얼마나 이를 악물었는지 정상의 어금니가 폐광의 동바위처럼 무너졌다. 하루 한 자루에 3,000원, 막내 아들의 1년치 등록금이 되려면 대봉산 위로 떠오르는 저놈의 보름달을 날마다 12번은 꼭꼭 씹어 삼켜야만 했다. 봉창 아래 머리맡에 흰 사발. 늦은 밤에 어머니가 틀니를 빼놓고 태소천식의 깊은 밤에 빠지면 환한 달빛에 맑은 물속에 환한 틀리가 희푸른 달빛을 깨물고 어머니는 밤새 그 달빛을 오물오물 되새김질하는 합죽이가 되었다. 나 또한 죽은 아버지 나이를 넘기며 씹을 만큼 다 씹은 뒤에, 아니 차마 마저 씹지 못하고 할 만큼 다 말한 뒤에, 아니
차마 다 못하고 그의 들어설 나의 틀니에 대해 생각하다가 문득 어머니의 틀니의 행방이 궁금해졌다. 장례식 날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털신이며 속옷이며 함께 불에 타다가 말았을까? 지금도 그대로 무덤 속에 앙담은 입속에 있을까? 누구는 주군이의 옷을 입고 사흘을 울었다는데 동짓달 18의 날에 지리산 홀로 고향의 무덤을 향해 한 사발의 녹차를 올리는 10번째 제삿날 밤이 되어서야 보았다. 기우는 달빛을 꽉 물고 있는 어머니의 틀. 네, 다음 출연자는 참가번호 18번 권기숙님입니다. 방송할 시는 68조 조양숙 시인의 바람, 안개, 벚꽃 등입니다. 바람, 안개, 벚꽃 등. 조양숙. 왜 울었는지 몰라. 30년 전 첫해 겨울. 토요일 오후 바람만 무성한 빈 운동장에서 왜 그렇게 허느꼈는지 몰라. 그러면서 슬금슬금 세제를 넘나드는 훤칠한 바람에 홀렸네. 진남교의 애잔한 안개에 발목 잡혔네. 10년이 가고 또 가고 사람이 가고 또 가고 어느 날 고목으로 어우러진 모전천변 벚꽃길을 한 세월 생각하며 그럴 것 같아. 간 사람들 생각하며 그럴 것 같아. 그러면서 또 한 번 흐느낄 것 같아. 또 그 다음 어느 날 꽃잎이 눈처럼 떨어지는 날이나 눈들이 꽃잎처럼 흩어지는 날에 나도 꽃잎처럼 떨어질지도 몰라. 나도 눈처럼 녹아버릴지도 몰라. 다음 출연자는 참가번호 19번 이계열님입니다. 낭송할 시는 78조 황봉학 시인의 여궁폭포입니다. 여궁폭포 황봉학. 무모하다 싶은 저 폭포는 가장 엽기적인 사랑을 하고 싶었는지도 몰라. 광기 어린 집착으로 소유하고 싶은 여인 하나 있었는지도 몰라. 수천 년을 뼈가 부서지도록 구애의 손짓을 보내고 바위의 두꺼운 벽을 열도록 노래 불렀는지도 몰라. 마침내 천년의 바위 속에 숨어있던 정숙한 여인 하나 자신의 옷을 하나 둘 벗어던지고 저토록 요염한 몸뚱이를 폭포에 내어주었는지도 몰라. 네, 다음 출연자는 참가번호 20번 김기남입니다.
양소월 씨는 52조 217년의 이완행 침해서입니다. 이하령 이점에서 이기철 항원의 집들은 조금씩 신의 모습을 닮아있다. 산 아래 산이 눕고 길 아래 길이 누워 살아있는 것들 나무도 짐승도 조금씩 신의 모습을 닮아있다. 문경세제는 밤에도 키가 크고 서로 부대끼면서도 아파하지 않는 상수리들만 푸름을 놓쳐버린 잎들을 벌려 남쪽 마을을 향해 발랍니다. 이웃출 시접이 제막식에 뇌졸중으로 호지 못한 신동집의 시 한 구절은 우리의 10월을 쓸쓸하게 했다. 그날 모인 사람들은 아무도 선보기를 묻지 않고 병든 신의 함부를 물었다. 누가 나에게 신의 모습을 그리라 한다면 나는 산짐승들의 유순한 눈에 비친 저녁노를 그리겠다. 저녁의 빛깔이 하늘을 데우는 홍기로 뜯을 때 숲은 햇빛을 제 몸속으로 흡수하고 새들을 몸 밖으로 뱉어낸다. 사람보다 나무들이 먼저 겨울을 예감하기 때문이다. 이름 모르는 마을의 집들이 짐승처럼 엎드려 있는 이하령쯤에서 아무도 제 슬픔의 빛깔을 채색하지 못할 때 주황색의 깃발을 들어 나는 지상의 추위 타는 것들을 태워주고 싶다. 네, 다음 출연자는 조금 전 학생부에서 빠진 참가번호 5번 한수와 한성민입니다. 네. 네, 잠시 집계표가 이동이 되면 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하세요. 자. 참가번호 5번 한수화 한성민님입니다. 남수환 씨는 60조 이인원 시인의 그래요 안 그래요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인원. 해마다 가을 거주면 갓게는 따스한 고향 소식과 함께 감독에 잔뜩 넣은 찰떡감지를 지고 오던 문경아재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세제 넘어 저 먼 나라로 떠난 지 오래지만 황법 지나들인 양자 지성이는 허엽한 기관사가 되어 오늘도 서머량쯤 이어붙인 귀이게만한 완행열차를 몰고 그래요 안 그래요로 끝나던 아재의 넉넉한 사투리 사회를 오가고 있을 것이다. 그래요 은성 복명 광업소는 모두 폐강되었어도 은경이란 이름은 긴긴경도 따라 아직도 무진장 채굴되어서는 내 귓속 그 비좁고 낡은 레일 위를 기저소리 울리며 매일 진입하고 있다. 우리는 문경을 한 발짝도 못 벗어났다. 개성아 안 그래요.
네, 다음 출연자는 참가번호 21번 임현정님입니다. 낭송할 시는 42쪽 안도현 시인의 문경예길입니다. 문경예길 안도현. 가파른 벼랑 위의 길이 겨우 있다. 나는 이 옛길을 걸으며 짚어보았던 것이다. 당신이 없는 발소리 위에 내 발소리를 들여놓아 보며 얼마나 오래 발소리가 쌓여야 발자국이 되고 얼마나 많은 발자국이 쌓여야 조긋한 길이 됐는지. 그해 겨울 당신이 북쪽으로 떠나고 해마다 눈발이 벼랑 끝에 서서 울었던 것은 이 길이 벼랑에 감지 못한 눈꺼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았던 것이다. 네, 다음 출연자는 참가번호 22번 허갑준입니다. 낭송할 시는 46쪽 오세영 시인의 문경세제 되겠습니다. 문경세제 오세영. 물어 물어 찾아왔다. 짐승도 길을 잃고 새들도 쉬어서 넘는다는 문경세제. 인생살이 고단타 해도 어찌 길 없는 세상이 있겠느냐. 은산 철벽엔 무지개가 걸리고 절의 고도엔 북극성이 뜨는 법. 이 계곡 들어서면 또 다른 계곡, 이 봉우리 넘어서면 또 다른 봉우리. 나무에게 물어 맷꽃에게 물어 삶의 한 고비를 예서 넘는다. 더듬더듬 오른다. 험하고도 가파른 길. 이 곡에 올라서면 기쁜 소식 접할까. 짐승도 날 새도 길을 잃고 헤매는. 아, 문경세제. 네, 다음 출연자는 참가번호 23번 정민정님입니다. 낭송할 시는 48쪽 윤보영 시인의 풀꽃으로 핀 전설입니다. 흙꽃으로 핀 전설 윤보영. 잃어버린 전설로 아픈 마음을 반죽해서 찻사발을 빚어내는 사기자. 자제할 수 없는 슬픔을 생사기에 덧칠하고 날마다 장작 가마에 태웁니다. 금이 가고 주저앉고 찾을 수 없는 사연에 소리내어 우는 불꽃. 가마도 따라 울었습니다.
낙엽 한잎에 담길 듯 무심한 세월은 안타깝게 지나가고 가마문을 나서는 사발은 깨어집니다. 그립다, 그립다. 날선 사금파리에 세월이 베이고 끊임없는 실패 끝에 손끝으로 감기는 전설. 가마 속에 들어가 꽃을 피웠습니다. 정호 다완. 문경에서 찻사발로 태어났습니다. 지지 않는 사랑이 되었습니다. 다음 출연자는 참가번호 24번 황김상우 님입니다. 양송할 시는 78조 황보학 시인의 여궁폭포입니다. 여궁폭포 황봉학. 무마다 싶은 저 부부는 가장 엽기적인 사랑을 하고 싶은데도 몰라 광기 어린 집착으로 소유하고 싶은 여인 하나 있으니도 몰라 수천 년을 배가 부서지도록 그의 손짓을 바위의 두꺼운 팩을 열도록 노래 불렀는지도 몰라 마침내 천년의 바위 속에 숨어있던 정숙한 여인 하나 자신 옷을 하나 둘 벗었던지 저토록 여염한 몸뚱이를 폭포에 넣어 추웠는지도 몰라 다음 출연자는 참가번호 25번 허봉희님입니다. 낭송할 시는 35초 송찬호님의 시인의 진남교 벚꽃입니다. 진남교 벚꽃 송찬호 경북 문경시 진남 교반에는 문을 연 지 100년이 넘는다는 아주 오래된 벚꽃 은행이 있는데요. 해마다 4월이면 나도 그 벚꽃 은행을 찾는데요. 갈 때마다 꽃사태 사람 사태, 천지간 온통 희부역해, 벚꽃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지는데요. 그렇게 꽃을 보내다 그 늑다리 나무, 은행 파산하는 거 아닌지 몰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올해는 벚꽃철 맨 끝머리에 찾아갔는데요. 늦은 오후 풀풀 날리는 꽃그늘 아래 한 평짜리 병상 휴게실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는 빗자루 경비가 들려주는 말. 오늘은 내 앞으로 딱 두 사람, 고모산 흰 사슴과 서울 사는 비단 구두 장수가 다녀갔다는데요. 참가번호 26번 이경희님입니다. 낭송할 시는 46조 이경희님 시인의 세제입니다.
세제 이경님, 7억의 세제를 넘어 보고야 알았다. 한제가 얼마나 많은 골짜기를 품고 있는지, 골짜기들은 또 얼마나 깊은 어둠을 품고 있는지, 새들도 넘지 못한다는 죄를 칭칭 감으며 낡은 성용차가 위태롭게 내려갈 때, 골골의 어둠이 노랗게 언달을 밀어 올리고, 한치 앞의 벼랑이 시간을 자꾸 헛바퀴 돌릴 때, 우리는 생사의 경계 위에 선 아버지를 보았다. 온 산의 슬픔이 달빛처럼 번지고 있었다. 누구였는지 문득 넋 없는 사람처럼 제 아래 어른거리는 어린 날을 꺼집어냈다. 바람나 재 넘어간 옥자 얘기, 구랑리에서 떼죽음 당한 언어 일가의 얘기, 6.25 때 목숨 걸고 재를 넘겨준 가복의 얘기며, 난리통에 관문 속 어느 골짜기에 묻히신 정조부 얘기를 투서없이 중얼댔지만, 두려움보다 채는 높고 슬픔보다 길이 더 휘어, 끝내 우리는 말을 잃었다. 그러나 누군들 몰랐으리, 그 모두 한제가 토해낸 한숨이라는 걸, 그 숨으로 깊어진 골짜기라는 걸, 그것이 밀어 올린 보물이라는 걸. 다음 출연자는 참가번호 27번 임명록입니다. 방송할 시는 15쪽 걸은 지시인의 유전하는 아버지입니다. 유전하는 아버지 권운진. 긴긴 협곡을 거쳐야 그곳에 닿는다. 대왕의 고요 속에 아버지의 수많은 전생을 만난다. 아버지는 옛 지방 환한 벚꽃나무 아래서 나를 향해 웃고 계신다. 검푸른 석탄을 가득 실은 가시랑차가 갱도를 나와 아버지와 내 앞을 지나가고 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 그해 여름, 땅이 울리고 강물이 붓도록 아버지는 알았다. 신녀를 참으며 긴긴 행렬을 따라가며 돌아보고
돌아보던 아버지를 놓쳤으리라.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아버지를 찾아간다. 아버지도 수없이 이 길을 찾아왔을 터지만 다리 위에서 어깨를 스쳐도 번번이 알아보지 못했다. 아버지를 정언하던 사람들도 모두 떠났으므로 이제 가시랑 차와 아버지를 저 아득한 지층 속에 묻는 끝나지 않은 생의 어느 봄날 검푸른 탄이 된 아버지 가시랑 차 타고 오시면 못다한 이야기 밤새 나누리라. 다음 출연자는 참가번호 28번 황인필님입니다. 양송할 시는 53쪽 이경림 시인의 세제입니다. 세제 이경림. 실록의 세제를 넘어보고야 알았다. 한 채가 얼마나 많은 골짜기를 품고 있는지, 골짜기들은 또 얼마나 깊은 어둠을 품고 있는지, 새들도 넘지 못한다는 죄를 칭칭 감으며 낡은 승용차가 위태롭게 내려갈 때 골골의 어둠이 노랗게 은 달을 밀어 올리고 한치 앞의 벼랑이 시간을 잡고 헛바퀴 돌릴 때 우리는 생사의 경계 위에 선 아버지를 보았다. 온 산의 슬픔이 달빛처럼 번지고 있었다. 누구였는지 문득 넋 없는 사람처럼 제 아래 오른거리는 어린 나를 꼬집어냈다. 바람나 채넘어간 옥자 얘기, 구랑리에서 떼죽음당한 어느 일가의 얘기, 6.25 때 목숨 걸고 채를 넘겨준 가복의 얘기며, 난리통에 간문 속 어느 골짜기에 묻히신 청조부 얘기를 두서없이 중얼댔지만 두려움보다 채는 높고 슬픔보다 길이 더 휘어 끝내 우리는 말을 잃었다. 그러나 누군들 몰랐으리. 그 모두 한 채가 토해낸 한숨이라는 걸, 그 숨으로 깊어진 골짜기라는 걸, 그것이 밀어 올린 봉우리라는 걸. 다음 출연자는 참가번호 29번 김명희님입니다. 양송할 시는 48쪽 윤보영 시인의 꽃으로 핀 전설입니다. 벚꽃으로 핀 전설.
윤보영. 잃어버린 전설도 아픈 마음을 반죽해서 샅사발을 빚어내는 사기장. 자제할 수 없는 슬픔을 생사기에 덧칠하고 날마다 장작 가마에 태웁니다. 금이 가고 주저앉고 찾을 수 없는 사연에 소리내어 우는 불꽃. 가마도 따라 울었습니다. 낙엽 한잎에 담길 듯 무심한 세월은 안타깝게 지나가고 가마문을 나서는 사발은 깨어집니다. 그립다. 그립다. 날선 사고파리에 세월이 베이고 끊임없는 실패 끝에 손끝으로 감기는 전설. 가마 속에 들어가 꽃을 피웠습니다. 정호다완. 문경에서 찻사발로 태어났습니다. 지지 않는 사랑이 되었습니다. 다음 출연자는 참가번호 30번 신점순님입니다. 낭송할 시는 52쪽 이기철 시인의 이 아래 문점에서입니다. 이화령쯤에서 이기철. 황혼의 집들은 조금씩 신의 모습을 닮아 있다. 산 아래 산이 눕고 길 아래 길이 누워 살아있는 것들은 나무도 짐승도 조금씩 신의 모습을 닮아 있다. 문경 세제는 밤에도 키가 크고 서로 부딪히면서도 아파하지 않는 상수리들만 푸름을 놓쳐버린 잎들을 벌려 남쪽 마을을 향해 펄럭인다. 이웃출 시조비 제막식에 뇌졸중으로 오지 못한 신동집의 시 한 구절은 우리의 시월을 쓸쓸하게 했다. 그날 모인 사람들은 아무도 소환 복귀를 묻지 않고 병든 시인의 안부를 물었다. 누가 나에게 신의 모습을 그리라 한다면 나는 산짐승들의 유순한 눈에 비친 저녁노를 그리겠다. 저녁의 빛깔이 하늘을 데우는 온기로 떠돌 때 숲은 햇빛을 제 몸속으로 흡수하고 새들을 몸 밖으로 뱉어낸다. 사람보다 나무들이 먼저 겨울을 예감하기 때문이다. 이름 모르는 마을의 집들이 짐승처럼 엎드려 있는 이화령쯤에서 아무도 제 슬픔의 빛깔을 채색하지 못할 때 주황색의 깃발을 들어 나는 지상에 추위 타는 것들을
배워주고 싶다.